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진양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주류세요? 뭐 좀 이렇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 뭐 비주류를 꿈꾸지만 주류인 셈이죠. 대학 교수로서 있다 보니까. 뭐 약간의 좀 비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역사는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과정이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제 우리가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생각인 주류에 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출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의 흐름,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류가 비주류가 되고 또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요. 현상으로만 보면 너무나 넘기 어려운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제학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모신 분께 한번 좀 여쭤봐야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면 아마 이분 책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TV책방 북소리 이번 주 주인공이십니다.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를 번역한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셨고요. 참여정부에서 국민경제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조실장을 지내셨습니다. 기습적으로 이렇게 이력부터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라는 별명도 갖고 계십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그러셨습니까? 제가 처음 대통령을 만난 게 2011년 11월이었어요. 네. 후배가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냐. 그래서 노무현 당시 변호사를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인기 투표에서 나오는 지지도가 2%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경제학자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최초로 가까이 간 경제학자였고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될 때까지는 경제학자 주위에 없었어요. 네. 될 거라고 생각 아무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 제가 이제 경제에 관한 뭐 어디 토론에 나간다든가 정책을 발표할 때 제가 도와드렸죠. 그래서 이제 가정교수라는 얘기가 붙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주류 비주류 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비주류로 살다가 대통령까지 된. 그렇죠. 예, 노무현 대통령은 주류가 된 것 같은데 주류였지만 계속 비주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주류로부터 계속 인정을 못 받았죠, 사실은. 그렇죠. 민주당 후보가 된 다음에도 계속 당내에서도 흔들었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학생 노무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뭐 이미 잘 알려있다시피 굉장히 영민한 분이죠. 네, 물론 이제 체계적인 경제학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얘기를 들으면 금방 알아듣고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를 오히려 제시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유시민 씨가 항상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 확실합니다. 책을 쓰신 게 아니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네. 예. 네. 이 책의 부제가 사람과 자연을 위한 11가지 경제 정책입니다. 여러 저자들이 있고요. 그걸 또 두 분의 경제학자가 엮었습니다. 네네. 예. 예.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지금 자본주의가 세계 금융위기를 맞고 나서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았는데 사실 지금까지 10년이 됐는데도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를 이제 찾은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는 구조적인 문제 물론 있는데 경제학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나름대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처방을 내린 거죠. 1930년대가 바로 지금처럼 대위기였고 이제 전쟁까지 맞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천재들이 튀어나옵니다. 언제나 어려우면 이제 천재들이 나오는데 그때 나온 천재들이 하이에크, 케인즈, 슘페터, 폴라니 이렇게 네 명이죠. 처음에 이제 전후에는 케인즈가 한 30년
복지국가 쪽 정책을 갖다가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30년은 하이에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슘페터와 케인즈와 폴라니의를 원본으로 삼는, 이론으로 삼는 분들이 이 책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11명의 저자가 등장하는데 대부분 다 비주류, 좀 진보적인 색깔을 갖고 계세요. 네, 진보적인 색깔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류는 이제 흔히 지금의 주류라는 건 신고전파 경제학, 우리가 교과서로 배우는 경제학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오른쪽으로 갔어요, 신자유주의는. 그래서 시장에 모든 걸 맡기자라는 게 기본적인 건데, 그게 반대하는 분들이죠. 뭐 이 중에는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도 경제학 사상 가장 뛰어난 학자 중에 한 명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할데인이라고 하는 분은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의 이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주류라고 했지만 사실은 국가 정책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 책을 편집한 마추카토라고 하는 여성 학자인데요. 지금 스타입니다. 레온티에프 상을 받았고, 이분을 한국에 부르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일정이 안 나서 못 올 정도로. 그러니까 학문으로는 비주류이지만 정책에는 굉장히 깊이 관여되어 있는, 그래서 현실을 잘 아는 분들이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판을 많이 하지만 행동한다, 직접 그 정책에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학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스티글리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치면 국민경제자문회 의장이었죠. 대통령에게 바로 경제정책을 얘기하는 클린턴 행정부 때 의장이었고, 또 IMF, IBRD의 수석 경제학자이기도 했고요. 조금 전에 할데이는 이제 영란은행 이사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직접 정책에 많이 참여합니다. 사실은 주류 경제학자의 이론 경제학자들은 정책에 잘 참여를 못해, 안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서울대 교수가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실제로 현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만, 서문에서 보니까요, 촛불이 만든 새 정부,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이 책을 번역했다. 행동하는 어떤 경제학자로서의 저는 행동만 하는 경제학자. 소개한 이유 소개해주세요. 2012년에 제가 그때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원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책을 하나 냈습니다. 리셋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는데, 그때 저희가 주장한 게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당시에는 심상정 후보가 일찍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거기 모인 학자들도 소득주도 성장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5년이 흐른 동안 소득주도 성장론을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소득주도 성장론은 수요 쪽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야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이제 그게 받아들여졌는데, 그렇게 되면 약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공급 쪽에서 나와요. 뭔가 이렇게 생산 능력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책을 찾고 있다가 이 책을 발견했죠. 만일에 대통령 선거가 원래대로 했으면 제가 뭐 학자들을 모아서 뭘 썼을 텐데, 6개월 앞당겨졌잖아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여름에 번역을 했습니다. 저기 문재인 후보 시절이죠. 그때는 소득 주도 성장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혁신 성장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책 기조를 발표했을 때 일자리 주도, 소득 주도 성장이 한 묶음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정 경제와 혁신 주도 성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혁신 주도 성장 쪽에는 아직 뚜렷하게 방향이 지금 보이지 않고도 있거든요. 흔히 이제 4차 기술 혁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국가가 그 기술 혁명을 선도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녹색 성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녹색 거대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저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은 사회 경제 위기,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진 위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생태 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50년이면 섭씨 2도가 올라가서 정말 인류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2040년으로 땡겨졌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근데 이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 사회 전체가 이산화탄소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태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사회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거죠. 가령 이제 주택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모두 바꿔야 되거든요.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주도해서 나가지 않으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책 서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서론은 마이클 제이콥스하고 마리아나 마추카토 이 역근이 두 분께서 쓰셨습니다. 책을 그대로 좀 제가 소개해서 좀 잠시 읽어드리면요. 2008년 11월 세계 금융위기가 속도를 더해갈 무렵 당시 82살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런던 정치경제대학교를 방문했다. 신축 건물의 개관 때문에 갔지만 여왕은 거기 모인 학자들에게 더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그들에게 순수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런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아무도 붕괴가 다가온다는 걸 모를 수 있는가? 여왕의 질문은 거대한 두 실패의 심장을 꿰뚫었다. 지구 자본주의는 2001년에서 2008년에 거의 붕괴에 이르렀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경제학자 대부분은 무엇이 일어난 건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문장이 굉장히 참 가슴 아플 거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런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경제학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측한 분들도 있죠. 여기 이 책의 저자 중에 하나인 스티글리츠 같은 분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당시에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에서 세 가지 명제를 들고 있었어요. 첫째, 거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존재하더라도 알 수 없다. 셋째, 알더라도 막을 수 없다. 즉, 이건 시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거품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어떻게 증명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소득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높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걸 거품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건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얘기를 지금도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학을 갖고 있는 한 이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여왕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이 모아요. 학자들을 모아서 이거에 대해 토론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학자들이 이왕 터진 일이니까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찾아요, 결국은. 아직도 사실은 주류 경제학은 이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이 10년 동안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를 잘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학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책에 보니까 경제정책 논쟁을 지배하는 견해를 정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썼더라고요. 이 역근이들 두 분께서는요. 근데 이 정통, 오서독스 측면에서 볼 때 시장 실패라는 개념. 근데 그들의 말하는 이 시장 실패라는 개념이 문제 해결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작동하려면 완전 경쟁, 완전 정부 이런 조건이 필요한데 현실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를 경제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공공재라든가 외부성 뭐 이런 것들을 인정을, 그러니까 또는 자연 독점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는데 제가 배울 때는 이 시장 실패에 관한 챕터가 100페이지쯤 됐어요. 근데 요새 아이들이 배우는 건 20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도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는 쪽으로 많이 경제 이론이 흘러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특히 마추카토가 주장하는 바는 시장이 실패할 때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원래 시장에 그냥 맡겨놓으면은 혁신 같은 것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건 슘페터의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킨 건데 흔히 우리가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곳을 실리콘밸리를 생각하잖아요. 저도 실리콘밸리에서 한 6개월 살았습니다만 거기서 물론 바글바글 뭐가 일어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혁신이 일어나게 한 게 뭐냐라는 얘기를 이제 마추카토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최대의 발명품 중에 하나인데 거기 들어가는 모든 기술이 사실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자체가 아르파넷이라고 이제는 그 미국 국방연구소에서 기획을 해서 만드는 거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CD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액정 화면도 마찬가지고 터치 스크린도 대부분 국방성이나 아니면은 보건성 또는 에너지성에서 이렇게 돈을 대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의 방향과 속도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다음 실리콘밸리 신화 중 하나가 벤처 캐피탈이잖아요. 근데 벤처 캐피탈이라는 거는 국가가 초기 투자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할 것 같으면 10년에서 20년 뒤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빨리 나간다는 거죠. 왜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두 강조하는 건 인내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돈을 대주는 특히 국가 투자은행인데 우리로 치면 산업은행 같은 이런 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일본과 한국의 성공도 그런 것들을 잘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장점을 지금 없애버린 상태예요. 국가가 뭘 하면 다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국가가 실패한다는 주장인데 이 책의 주장은 국가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한다.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뜬 기업인데 이것도 국가가 돈 댔거든요. 근데 항상 국가는 실패한 것만 갖고 욕을 먹어요. 네, 예. 아무도 테슬라가 국가가 돈 돼서 또는 애플이 국가가 돈 돼서 성공했다고 안 그러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초기에 국가가 많은 도움을 줬던 것이고 녹색 전환도 국가가 그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시장의 실패, 그럼 반대편에는 국가의 실패를 네. 얘기하고요. 네. 국가의 과잉 개입이 시장을 온전하게 하지 못해서 경제가 침체되거나 왜곡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네. 그게 주로 경제계에서 나온 담론들이죠. 네, 경제학에서도 나온 거죠. 네, 예. 정부 실패, 예, 정부 실패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네. 저도 청와대 있어봤습니다만 관료들은 관료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관료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는 건 뭐냐면 예, 자기네 사람 주는 거하고 예산 주는 거 못 찾습니다. 그거를 극대화하는 게 목표인 거 맞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뻔하게 알지만 기업들이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가령 녹색 투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국가가 안 하면 돈 벌기 위해서 막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뻔하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는 개입해서 기술 혁신의 방향을 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책이 주장하는 거는 이미 IT 녹색 기술은 많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두 단계가 있는데 한번 기술이 탄생하면 그다음 버블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위기를 맞고 그다음에 그게 일반 국민들의 삶으로 퍼져나가면 이때부터 이제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황금기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IT 기술이나 녹색 기술은 이미 개발이 됐고 그것 때문에 버블이 일어났고 지금 위기 상태에서 어느 정부가 빨리 그거를 국민의 삶 속에 집어넣느냐. 그러면 그 정부는 황금기를 맞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지금 이제 혁신을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려면 혁신이 중요하다. 근데 혁신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공공 그리고 민간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맥락이신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혁신이란 말은 너무 자주 쓰잖아요. 네, 네, 네. 과잉됐죠. 네, 혁신이란 말만큼 요즘 자주 쓰게 되는 단어도 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혁신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좀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진행자가 책을 열심히 읽고 들어오는 것 처음 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기본 격조가 이 정도입니다. 네. 혁신을요, 네. 놀랍게도 주류경제학에서 설명을 못해요. 주류경제학의 혁신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는 균형 개념만 있지.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생각하는 게 수많은 기업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럼 혁신이 있을 리가 없죠. 서로서로 서로 다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로 설명을 한 사람은 슘페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자하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갖다 버리는 이런 현상이고 그게 혁신기업의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조니크라는 분이 여기 썼는데요. 그런 어떤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부의 어떤 정책들. 그리고 인내 자본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그 기업들에게 돈을 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없이 혁신이라는 예는 없다는 게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맨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대부분의 경제 이 상식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대기업 중심의 버전으로 번안해서 전달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는 네. 시장에 맡기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장이 알아서 다 자기 최선을 다할 것이다는데 현실은 똑같은 기업이 똑같이 수많은이 똑같은 기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재벌들이 있고 그 밑에 하층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냅두면은 오히려 재벌들이 혁신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빵집을 네. 다 장악하면은 거기서 쉽게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가맹점. 왜 예.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첨단 기술에 투자를 하겠어요. 또 집을 많이 사놓으면 무조건 돈 벌 수 있다는 게 적어도 당분간은 확실한데 왜 불확실한 기술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못하게 하는 게 오히려 정부의 역할일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서 정부의 규제를 가급적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한 좋은 정책이다라는 컨셉을 좀 바꾸어서 정부 주도적으로 혁신 성장을 좀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자는 얘기는 그러니까 민영화와 외조에 대한 이런 챕터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장에 맡기고 정부 관료가 그 외주를 받은 기업의
CEO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미국에서는 회전문 인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오히려 시장에 맡기자는 게 이 민관 유착을 갖다 불러오고 있고 지난 30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경제 혁신을 못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있죠. 테슬라도 언급을 해주셨고 뭐 애플도 언급해주셨고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정부에서 투자를 했다 잘 모르셨겠지만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우리 기업으로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한국에서 대표적인 모든 사람이 아는 기업은 삼성인데 그러면 삼성이 이렇게 성장한 것도 어떤 그 정부의 도움, 정부의 투자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은 반도체로 지금 세계 1위 기업인데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했을 때는 8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네. 그때 운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당시에는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흑자가 굉장히 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반도체 협정을 맺고 일본 엔화 가치를 확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이 정체가 되는 그 틈에 이 반도체를 했는데 그걸 전두환 대통령이 굉장히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반도체 협회에서는 이 전두환이 삼성을 키웠다라고 이제 공격하는 막 이런 성명이 나와요.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되는데 도와줬다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정부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요. 근데 그거는 기업들이 하는 거를 지원을 하는 거지 새로운 어떤 영역을 정부가 인프라를 깔고 일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앞에 부분에 뭐 철강, 조선 이거 전부 정부가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삼성도 한국 정부 없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전혀 못합니다. 지금도 한국 정부가 만일에 손을 떼고 제대로 된 규제를 하면 삼성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못할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성장은 하는데 성장한 만큼 평등한 사회가 되기보다는 성장한 만큼 오히려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있어요. 네. 이 책에서도 보면은 스티글리츠 교수가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극복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경제학이 개입을 하는데요. 경제학 이론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이나 가격은 사회에 기여한 바대로 시장이 판단해 준 거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 최고 경영자들 굉장히 많은 돈을 받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상위 1%가 약 13% 전체 월급의 13%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장이 그렇게 한 거다. 시장에서 다 그렇게 스카우트 한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티글리츠 교수가 여기에 대한 반박은 미국의 비슷한 IT 기업과 일본의 IT 기업을 비교하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이게 무슨 생산성 때문이냐. 이건 미국의 정치 때문이다. 또 미국의 제도가 최고 경영자가 스스로 월급을 스스로 책정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주주들이 그거를 강력하게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요소가 들어간 것이지 결코 이게 시장 자연스러운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스티글리츠는 혹시 소득 불평등 문제의 해법 제시한 게 있습니까? 이 책은 한 챕터 썼지만 불평등의 네. 대가라든가 자본주의 규칙 바꾸기 같은 데서는 많이 썼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있고 시장 바깥이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세금으로 얘기하면 세금 전에 할 일이 있고 세금 후에 할 일이 있는데 세금 전에 할 일은 바로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린다든가 바로 이 책에서 얘기를 했지만 노조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사실 임금 결정에 국가 마구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임금이 커지겠죠. 노동자가 가는 몫이 커질 테니까 노동조합에 불리한 조건들을 없애야 된다. 즉 협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걸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들이 있잖아요. 네, 예. 이분들이 단체적 협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또는 하층 기업들이 하층 단가를 협상할 때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만들어준다든가 해서 조금 더 이 사람들 목소리를 키우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있으면 최고임금도 규제하자는 게 이제 스티글리츠 얘기입니다. 그 조건은 가령 비슷한 다른 나라의 기업하고 특히 미국에서 네. 미국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CEO하고 비교해서 월급을 책정하자는 얘기도 하고요. 세후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재분배를 위한 정책들, 복지 정책들이겠죠.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지금 정책 기조이기도 합니다.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자본에 의한 소득을 줄이자.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40%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얘기로 좀 하면 조금 네.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요. 우리 정책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번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양대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구나 정도는 감이 와요. 근데 앞부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 소득주도 정책은 뭐죠? 이렇게 여쭙고 싶거든요. 개념 정리를 좀 한번 다시 해보죠. 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정책이 똑같았어요. 수출만이 살 길이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네. 그럼 수출을 많이 하려면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임금을 되도록 먹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많은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면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할 것이고 그러면 고용을 늘리니까 임금도 따라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이른바 낙수 효과, 트리클다운 경제학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90년대 중반 이후에 그다음에 세계적으로는 70년대 중반 이후에 이 메커니즘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었는데 공장에 투자하고 생산설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부동산 하는 게 더 금융하는 게 더 돈을 벌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또 설비를 하더라도 자동화 설비를 하니까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의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임금이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수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수출보다는 일단 내수를 늘리죠. 우리나라가 흔히 작은 경제라고 하지만 인구 5천만이면 작은 경제가 아닙니다. 유럽의 한국보다 인구가 더 많은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그렇죠. 의외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GDP의 소비가 차지하는 게 50%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선진국이 70% 정도입니다. 네. 그만큼 임금을 적게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출을 하더라도 그게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하위 한 70% 내지 80%의 소득이 늘어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경제수석, 홍장표 경제수석이 바로 그 계량을 많이 돌린 분인데 해보니까 실제로 임금이 올라가면 성장률이 올라간다라는 결과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소득주도 성장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혁신성장 공급정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위원회하고 4차 혁명위원회가 지금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향이 대통령 마음에 꼭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그럼 오랜 시간 동안에 정부 주도의 정부 투자를 늘려라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정부 지출에서 경제 투자가 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투자 대신에 경제 투자를 하는데 그게 주로 여태까지는 건설이었거든요. 근데 그 건설에 들어갈 돈을 혁신 쪽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에너지를 생각한다면 사실 건물 다 바꿔야 돼요. 도로도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방식으로 다 바꾸고 자동차도 바꿔야 되는 거고 또 우리들의 삶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사회의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빨리 간다면 성장률이 목표가 아니고 세계 모범이 되는 국가가 될 수 있죠. 가령 우리가 이쪽 녹색적으로 생각하면은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 국가를 생각하잖아요. 그 나라들 조그만 나라고 독일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만 북유럽 국가들은 조그만 나라들이고 GDP로 치면 뭐 세계 1위 수준이지만 맨 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많이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들도 잘 살게 하고 생태에도 도움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성장이나 투자도 확보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럼 경제학자로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쭈면 이번 정부가 좋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정책이 잘 만들어진 거고 어떻게 좀 해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그 네 가지 정책은 올바로 잡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네 번째 혁신성장 쪽인데 이 부분은 여전히 갈피 못 잡고 그렇죠. 저도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습니다만 역대 정부가 무슨 T, 무슨 T, 4T, 5T, 6T, 전부 T가 T는 기술이라는 뜻으로 네. IT, BT, CT, ET 뭐 이런 네. 것들이 쭉 늘려왔는데 그러니까 20년간 그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규제를 풀고 돈을 쏟아부었는데 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부가 하나만이라도 딴 부분은 그냥 기업들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프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나 기초투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정부가 선도적인 투자를 해줘야 그다음에 기업들이 응용투자를 하면서 그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 책의 내용을 잘 문재인 정부가 소화한다면 네.
성공할 수 있는 정부라고 봅니다. 뭐 저희 노무현 대통령의 가정교사도 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가정교사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 최근 들어서 공무원 증원 문제가 있어요. 네, 네. 또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방관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사실 의사 수도 간호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만 맡겨놓으면 민간은 수익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를 늘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을 늘릴 필요가 분명히 있죠. 국공립 보육원을 늘린다든가 또는 좀 더 소방관들의 숫자를 늘리고 그 소방 장비를 개인이 구입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네. 그쪽이 예산은 충분히 드려야죠. 왜냐하면 이분들 자기 목숨 걸고 남의 목숨을 네. 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이 늘어날 부분은 충분히 있다. 특히 이제 복지와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충분히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 한 번 티어 늘리면 안 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는 거는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안전이나 복지에 관한 부분들 공무원들은 늘릴 필요가 확실히 있죠. 네. 그거는 뭐 하나하나 따져볼 문제지 전체적으로는 가령 선진국하고 비교할 때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늘리는 게 맞는데 과연 어디를 어떻게 늘리느냐는 이제 따져보고 국민들하고 토론을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왠지 이 칼 폴라니 연구소에 이렇게 연구 자금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안 들어옵니다. 거대한 전환도 얘기하셨고 지금 맥락이 거의 이차인분께서 서울 연구원 언제 가실 때도 얼마 안 줬습니다. 네. 경제학자로서 그 정부에게 제안하고 싶은 경제 정책들이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오신 김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미 받아들이셨고, 그러니까 혁신 성장은 이런 방식으로 저도 하면 된다고 보고요. 문제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까지는 정말 고도 성장을 했는데 그 이후 20년 동안은 민주정부든 보수정부든 할 것 없이 불평등을 가장 빨리 늘려놓은 정부예요. 그러니까 가장 평등한 OECD 그렇죠. 국가 중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에 속했다. 지금 OECD 국가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피티케티라는 사람이 이제 세습자본주의란 말을 썼는데 이 자본주의인데 봉건시대처럼 세습이 돼요. 그걸 아이들이 표현을 했잖아요. 금수저, 흑수저라고. 네. 그러니까 하위 50% 또는 하위 70%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상향이 안 된다는 게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이 불평등을 빨리 줄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평균적인 월급을 가지고 집을 사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9.3년으로 나왔고요, 서울이. 근데 이게 하나도 안 쓰고 9.3년이니까 그렇죠. 예. 반 쓰고 반 저금한다 그래도 20년, 10% 저금하면 90년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줄여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소득을 빨리 늘리거나 집값을 서서히 낮추거나 두 개를 동시에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집값을 확 떨어뜨리기는 위험하거든요. 금융위기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떨어뜨리면서 하위 50%, 특히 하위 70%에서 50% 그 아랫부분들 쪽의 소득이 많이 늘어난 정책을 써서 아이들이 희망을 갖도록 하는 그렇죠.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오늘 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혹시 TV 책방 북소리에서 고정 컬럼 있는 거 아시죠? 아, 그렇습니까? 네, 저기 인생에 남는 그 인생의 한 구절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예, 예, 예.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들이 쓴 건 아닌데 케인즈 얘기가 이 책에도 인용이 여러 번 됩니다. 네. 케인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이 하고 있는 일을 조금 잘하게 하거나 조금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전혀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정부가 하는 건데 가령 불평등을 줄이는 일을 민간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또 인프라를 깔아서 사람들이 삶을 전환시키는 것도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정부가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했을 때 그 기업이 그다음에 투자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삶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 책에서 이제 페레스라고 하는 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1930년대에 미국 노동자들은 최악이었거든요. 완전 실업자. 네. 근데 1950년대가 되면 미국 노동자들이 교외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 이제 기술이
이 일반 사람들 사이에 삶에 스며들면서 경제 성장률도 높아지고 평등해진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IT 기술이라든가 녹색 기술이 실제 삶에 스며들도록 해서 그 기술의 혜택을 국민들이 보게 하는 것, 그게 경제 성장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네. 사실 좀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네. 책이 어려워가지고요. 이게 뭐 사전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고 고생은 했습니다만 네. 읽어볼 만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네.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경제학자가 좀 경제를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건 연구 안 하십니까? 그게 대중을 만나는 경제학자들은 그걸 고민하겠죠. 근데 이분들은 워낙 높으실 분이고 학교에서 세계적 저널,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닌데 네. 우리나라 교수들 세계적 저널에 글 써야 되거든요. 수학을 맨날 수학만 네. 하고 있으니까 암호, 암호.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네. 잘 터득을 못한 거죠. 네. 해주시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뭐 삼류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비주류 삼류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협동의 경제학이라는 걸 네. 썼는데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그동안 5년이 지나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 협동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도 쓰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책 색다른 시선을 만나다 TV책방 북소리, 세계 경제 석학들의 글을 엮은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의 한국어판 역자인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